승희쌤의 영상 수업 워드프렉스에서 우리가 메뉴별로 이렇게 페이지 수정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페이지 레이아웃 형태로 홈페이지를 한번 꾸며볼까 싶어요. 자, 원페이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완성하려고 하는 화면은 이런 화면이에요. 자, 이 화면에서 지금 여기가 홈이고요. 어바웃을 누르면 나의 어바웃 페이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누르면 서비스 페이지를 자 위로 가기 버튼 누르고 스킬을 누르면 스킬 페이지를 바로 밑으로 보여주고요. 또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그리고 비디오는 비디오 페이지를 보여주고 컨택은 컨택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게 하나의 페이지란 얘기예요. 쫙 지금 제가 마우스를 스크롤링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여져요. 랜딩 페이지나 뭐 요즘은 모바일 페이지에서도 막 메뉴 누르기 귀찮고 성 가시고 하니까 아예 한 페이지에 쫙 표현되는 이런 레이아웃이 많이 쓰여집니다. 메뉴부터 한번 완성해 볼 거예요. 자, 완성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원페이지라고 하는 페이지 안에 이 소스를 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걷는데 달락달락마다 아이디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메뉴를 구성하는데 메뉴에는 내 홈페이지 주소 해시태그 가고자 하는 아이디를 찾아가는 걸로 만들 거예요.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페이지를 만들 건데요. 만들고자 하는 페이지를 옆에다 다 뿌려놓고 해볼게요. 제가 여기가 페이지인데요. 첫 페이지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이게 about, service, skill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about 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옆에 뿌려놓고 옆에 페이지는 서비스 페이지 그리고 또 옆에 페이지는 제가 복사를 해서 옆에 페이지는 스킬 페이지를 다음 단락으로 꾸밀 거고요. 스킬 그리고 그 옆에는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옆에다 쫙 뿌려놓고 소스를 복사할 겁니다. 포트폴리오 그리고 그 옆에는 비디오와 컨택을 뿌려놓을게요. 비디오 첫 페이지가요. 포트폴리오가 잔뜩 뿌려져서 아무래도 조금 로딩 시간이 걸려요. 비디오 자 마지막 페이지는 컨택입니다. 컨택 그래서 준비를 쫙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새로운 글을 쓸 겁니다. 새로 추가하기. 그래서 저는 원페이지라고 하는 새 글을 쓸 겁니다. 자, 이 글을 시작하는 것은 원페이지는 about 페이지를 처음으로 한번 띄워보려고 해요. 자, about에 있는 내용을 페이지 편집하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할 겁니다. 자, 하단 쪽에 쭉 내려와 있는 요거를 복사를 해서 제목으로 원페이지 할 거예요. 아래쪽에 타이틀로 넣어주고요. 자, 이게 지금 About 페이지거든요. 옆에 설정 버튼 옆에 점점점 트리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게 있네요. 모든 콘텐츠 복사하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 전체가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 원페이지 만드는 곳에 붙여넣기 해서 넣어줬어요. 그리고 정렬을 위해서 저는 여기 뒤에다가 십자 버튼을 누르고 여백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여백. 여백 100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다음 단락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직접 코드를 작성할게요. 자, 여기 좀 보십시오. HTML을 직접 작성할 겁니다. 그거는 사용자 정의 HTML.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div 나누겠다. ID를 우리가 서비스 페이지로 서비스 자, 이때 따옴표 같은 거 엄청 중요합니다. 요렇게 해서 아이디를 하나 생성해요. div도 나눠주는 요 모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div 한 칸 띄고 아이디는 따옴표 안에 서비스라고 만들었습니다. 잠깐 발행 좀 해볼게요. 그리고 발행하기. 그러면요. 자, 페이지. 제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홈페이지를 이렇게 가게 되면 저는 저쪽 끝에 메뉴로 원페이지라고 하는 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클릭해 볼게요. 이 원페이지는 어때요? 이 어바웃에 있는 소스가 그대로 복사가 된 겁니다. 마음에 드네요. 이 페이지를 수정하면서 편집해 나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서비스 페이지의 내용을 복사하겠습니다. 페이지 편집하기 들어와서 점점점 트리거 버튼에 모든 콘텐츠 복사하기 원페이지 수정하는 화면에 와서 여기죠 여기 서비스 아랫부분에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백 요거 여백 가져가요. 듀플리케이트 복제하기 아래로 막 배치해 볼까요? 어디 갔죠? 여기 복사됐군요. 자, 그 다음에 div 코드도 복사해 가보겠습니다. 얘도 복제하기 아래로 해서 맨 아래 내립니다. 한 번 더 아래. 자, 이번에는요. 표현하고자 하는 페이지는 스킬 페이지를 가져갈 겁니다. 스킬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 스킬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아니군요. 서비스. 서비스를 아까 복사했죠? 이번엔 스킬. 스킬 가져가 볼게요. 아, 업그레이드 먼저 하고 페이지 수정하고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넣었습니다. 업데이트. 자, 원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 그러면 여기는 about. 그리고 여기 스킬이 존재하죠. 스킬이 존재해요. 이제 우리는 아니죠.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이제 스킬을 복사에 넣을 겁니다. 했던 건 버릴게요. 자, 이게 스킬 아니 창을 닫을게요. 페이지 편집하기 점점점 트리거에 모든 콘텐츠 복사 페이지를 편집하는 곳에 맨 밑에 와서 붙여넣기 업데이트 나의 원페이지를 새로 고침. 그러면 아까 만들었던 여기잖아요. 스킬 페이지가 부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스킬도 닫고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여백을 만들어내고요. 여기죠, 여백. 여백을 복제해서 아래로 맨 아래 내려주고요. 아이디 설정했던 것도 복제를 해서 아래로 맨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름을 이번에는 포트폴리오로 바꿉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얘를 페이지 편집하기를 해보면 사실은 포트폴리오는요. 저는 요것만 가져갈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7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쇼코드입니다. 현재 페이지 작성하는 곳에 붙여넣기를 했고요. 업데이트. 원페이지를 새로 고침. 계속 반복하고 있죠. 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손쉽게 자 포트폴리오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비디오를 가져와 볼게요. 포트폴리오 편집은 창을 닫았습니다. 비디오 페이지는요. 표지 말고 비디오만 가져가 볼게요. 자, 페이지 편집하기. 여기서는요. 여기 유튜브. 제가 이렇게 유튜브 링크 올려놨던 걸 컨트롤 C 복사. 현재 페이지 작업하는 곳에 여기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여백을 복제해서 밑에다가 배치하고 아이디 설정한 div도 복제해서 밑에다 설정해서 밑에다 해주고요. 이름 바꿔야죠. 비디오로 바꾸겠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인식하니까요. 그거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자, 유튜브 쇼코드가 복사가 됐네요. 삭제 유튜브 페이지를 복제해 볼게요. 컨트롤 C 복사 붙여넣기. 간혹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요. 얘를 블록 형태에서 아니면 현재 페이지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현재 페이지를 비주얼 편집기가 복사가 잘 안 돼요. 코드 편집기에 가게 되면 여기에 보이죠. 비디오, 인베디드, 유튜브 보여지고 있네요. 비디오 어쩌고. 요거 가져가 보겠습니다.
통째로. 아니면 이렇게 가져갈게요. 비디오 주소만 복사해 가볼까요? 얘가 그냥 너무 많은 형태라 저는 아예 유튜브의 주소를, 자, 제가 유튜브 주소를 옆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짠짠짠! 좋네요. 이 주소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자, 페이지에 커서 놓고요. 블럭 삽입으로 유튜브라고 해주고 여기다가 임베디드 주소 넣어줍니다. 임베드. 예쁘게 들어가셨네요. 자, 업데이트 해주고요. 자, 이제 컨택 페이지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컨택 페이지 편집하기. 여기 있는 내용 몽땅 다를 트리거 버튼 눌러서 모든 콘텐츠 복사. 자, 페이지 추가에 여백이 있어야겠죠? 여백을 복제해서 아래로 내려주고요. DIV 아이디 설정한 것 복제해서 아래로. 자, 이름 바꿔줘야죠. 컨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아까 복제한 내용 컨트롤 V 다 가져왔습니다. 구글 맵이 틀리네요. 구글 맵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일단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원페이지를 한번 새로 고침 해보면 아무래도 원페이지는 뿌려야 될 게 많으니까 로딩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처음에만 좀 그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비디오 가져오고 컨택인데요. 아, 여기에 구글 맵을 가져올게요. 자, 구글 맵은 구글 맵을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글 맵하고 검색하십시오. 구글 맵. 그리고 구글 맵에 가서 여기서 지도 검색을 하십시오. 저는 우리 집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뜨거든요. 공유 버튼 누르고 지도를 퍼갈 겁니다. 중간 사이즈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저는 맞춤 크기로 위드스는 800 그대로 하고요. 얘는 400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 URL을 HTML을 복사한 다음 여러분 페이지 수정한 곳에 와서 여기 아래쪽이죠? 여기 아래에 십자 버튼 누르고 HTML 코드를 직접 넣을게요. 아니면 여기에 구글 맵 넣기도 있습니다. 위젯으로. 네, HTML 코드 넣을게요. HTML 코드 붙여넣기. 자, 업데이트 할게요. 그 다음 제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 해보면 아래쪽에 내렸을 때 구글 맵까지 예쁘게 온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엔 구글 맵을 800 위드스가 아니라 여기 코드 하나 수정해 볼까요? 아, 위드스 800을요. 제가 100%로 여기 코드 수정했어요. 여기에요. 위드스 800%를 업데이트하고 웹페이지 가서 새로 고침해보면 100%니까 풀 위드스. 아, 얘는 풀 위드스가 여기가 꽉 차져 있는 거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페이지로 다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메뉴만 원페이지에 맞게 설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관리자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고요. 외모에 가서 메뉴를 만들 겁니다. 자, 기존에 있는 원페이지는 얘는 삭제를 해서 메뉴를 저장할 거고요. 최상위 페이지 만들기 요거 메뉴 저장으로 끕니다. 자동으로 메뉴를 넣겠다라는 걸 제외시켰고요. 새로운 메뉴를 하나 만들게요. 새 메뉴는 원페이지라고 만들 거고요. 얘를 메인 메뉴로 쓸 거예요. 새 메뉴. 자, 메뉴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는요. 원페이지를 메뉴에 추가해서 이 원페이지를 이름을 바꿀 겁니다. 대문자 쓸게요. 홈이라고 사용하고요. 자, 원페이지를 하나 더 가져올게요. 메뉴에 추가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맨첫 번째 페이지가 about이니까 같아요. about으로 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나머지들을 만듭니다. 자, 뭘 만들 거냐면요. 사용자 정의 링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링크 문자를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를 제 홈페이지 주소. 자, 제 홈페이지 주소에 주소 뒤에 해시태그를 넣고 서비스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링크 문자를 서비스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서비스가 만들어졌거든요. 메뉴를 저장하고요. 원페이지라고 하는 걸 홈으로 바꿔볼게요. 얘를 홈으로 바꿉니다. 자, 화면 보십시오. 설정에 읽기에 갔을 때 홈을 원페이지를 홈페이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짜잔! 자, 이제 바뀌었어요. 메인 로고를 클릭하면 원페이지를 그 중에서도 메뉴는 홈, 어바웃, 서비스만 있겠죠. 이렇게요. 홈, 어바웃, 서비스. 서비스를 누르면 서비스 페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좋네요. 한번 이번엔 모습을 한번 만들어 가볼 겁니다. 자, 나머지 메뉴들을 더 구성해 볼게요. 외모의 메뉴에 가서 사용자 정의 링크로 홈페이지 주소에 해시 스킬, 그러면 링크 문자도 스킬, 이게 메뉴명인 겁니다. 자, 하나 더 해시 포트폴리오, 사용자 문자도 폴리오, 메뉴에 추가. 이번엔 해시 비디오, 샵이죠, 샵. 링크 문자, 비디오. 메뉴에 추가. 하나 남았네요. 컨택. 샵, 컨택. 링크 문자, 컨택. 메뉴에 추가. 메뉴 저장. 메뉴 저장합니다. 자, 홈페이지 왔습니다. 로고 클릭해서 홈을 갔더니만 자, 이렇게요. 홈, 어바웃 페이지, 그리고 서비스 페이지, 그리고 스킬, 스킬 페이지 이렇게 열고 있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여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위로 가기 버튼을 만들어서 예쁘게 버튼 생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거는요, 꾸미기입니다. 테마 편집기. 외모의 테마 편집기를 저는 직접 고칠 겁니다. 이해를 했고요. 테마 헤더를 좀 고쳐보도록 할게요. 테마 헤더에 바디에 직접 디자인이 되는 아이콘을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존에 만들었던 게 있어서 그걸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마 편집기에 테마 헤더에 저는요, 무엇을 넣을 거냐면 맨 위로 가는 버튼을 하나 생성을 할 건데요. 그거를 여기 바디에다가 HTML 태그로 한번 넣을게요. 자, 맨 위로. 자, 이거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한번 넣어 놓겠습니다. 자, 맨 위로 가려고 해요. 얘가 보면요, DIV 클래스 탑 업, 위로 DIV 이미지의 경로. 얘가 이제 위로 가기 버튼입니다. 그런 다음에 스타일의 디스플레이는 스크롤링 됐을 때 포지션이 고정이 될 거면서 아래쪽에서 아래쪽 왼쪽 오른쪽 구석이란 얘기예요. 오른쪽 구석에서 100픽셀, 100픽셀 왼쪽 오른쪽 올라가진, 아래에서 100, 라이트로 100. Z 인덱스는요, 오렌지 정렬을 말합니다. 현재 레이어가 가장 위로 놓겠다는 얘기예요. 1000을 줬어요. 아주 넉넉하게. 그 다음에 href 해시라고 하는 것은요, 리플래시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가서 F5 누르는 거랑 같아요. 타이틀을 맨 위로라는 걸 넣었어요. 자, 이 상태를 파일을 업데이트 해보겠어요. 자, 제 홈페이지에 가서 새로 고침을 만들어주게 되면 요게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다가 위로, 위로가 가죠. 내리다가 위로, 이렇게 위로가 가네요. 그런데 우리는 반응형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는 PC 화면, 이렇게 해서 태블릿 화면이다가
모바일 화면에 왔는데 모바일 화면에서도 얘가 이렇게 떠 있으니까 너무 성가셔요. 미디어 쿼리를 넣어서 얘를 좀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테마 편집기에 우리가 여기 아니라 클래스를 넣어준 이유가 있죠. 이 클래스에다가 미디어 쿼리를 헤드에 넣어 볼게요. 자, 헤드 여기 끝나기 여기다가 내용을 넣는데요. 요건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 보겠습니다. 요런 스타일의 페이지를 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 스타일을 넣었는데 골뱅이 미디어 스크린 엔드 맥시멈 위드스가 767픽셀, 즉 767픽셀보다 적을 때는 탑업이라고 하는 스타일을 비저블을 히든 숨겨라 라는 명령을 넣었습니다. 자, 파일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짜잔. 자, 새로 고침 했어요. 그럼 어디? 반응형으로 모바일이 됐을 때 어떻게 변하나 볼까요? 반응형. 자, 변합니다. 옆으로 모바일이 되는 순간 아이콘이 사라지죠. 자, 이렇게 해서 원페이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위로 가기 버튼, 원하는 페이지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스킬을 했더니 얘가 딱 붙는 게 이게 좀 디자인이 안 예쁘네요. 페이지를 잠깐 한번 편집해 볼까요? 페이지를 원페이지입니다. 편집하기를 들어가서 여백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어디다 여백을 넣을 거냐면요. 여기다 넣을까 싶어요. 요 사이. 그러면 얘를 복제를 해서 아래다 하나 내려놓을게요. 마음에 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제를 하나 해서 아래다 바로 아래 여기 아이디 아래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여백을 복제를 하고 아이디에다가 넣어줬어요. 요 여백을 복제를 해서 바로 밑에 자 여백을 복제를 해서 오렌지 정렬을 바로 아래다 주고 있죠. 완성했고요. 업데이트 새로 고침. 그러면 단락이 좀 구분이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달락 널찍널찍하게 정리되고 있고요. 봅시다. 포트폴리오 했더니 딱 포트폴리오가 정면에 꽉 차게. 이런 것도 중요하죠. 컨택 갔더니 컨택 페이지가 탁 중앙에 오도록. 서비스 했더니 서비스를 한눈에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원페이지 안에서도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 저는요 원페이지 싫어요. 한 페이지 로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해요. 자, 화면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메뉴만 바꾸면 돼요. 외모에 가서 메뉴를 나는요 그냥 메뉴를 선택해서 이 메뉴를 메인 메뉴로 쓰려고 그래요. 보십시오. 그냥 메뉴를 메인 메뉴로 메뉴 저장 그 다음에 한 개를 더 해야 되죠. 설정의 읽기로 변경이 저장 안 됐대요. 메뉴 저장 자 설정의 읽기에 갔을 때 나는 원페이지가 아니라 홈이라고 하는 걸 홈박스를 저는 메인으로 가져올게요. 변경사항을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자 홈페이지 다시 가볼게요. 자 메인 페이지입니다. 아예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페이지 열도록 했던 메뉴를 부르는 거예요. 메뉴도 바꿨고 읽기로 첫 페이지에 대한 읽기도 바꿔준 거예요. 자, 페이지가 바뀌었고요. About 했더니 About 페이지를 새로 로딩하죠. 아예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컨택을 누르면 컨택 페이지를 새로 열죠. 즉, 메뉴가 두 가지인 거예요. 메뉴라는 걸 선택해 주게 되면 한 장 한 장 페이지가 열리는 거고 원페이지라는 걸 선택해 주게 되면 원페이지로 메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설정의 읽기에 갔을 때 화면에 홈으로 보이는 정적인 페이지를 원페이지를 할 때는 홈페이지를 원페이지로 그냥 메뉴로 바뀌기를 원할 때는 홈이나 홈박스나 홈박스 버튼으로 자 조금 복잡했지만 이렇게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테마를 설치하고
플러그인도 설치하고 위젯도 바꿔보고 XML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페이지를 완성해 가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